라게티 컴퓨팅이 올해 무려 1000%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생성형 AI, 숨겨진 잠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원님의 도서, 외워서 바로 써먹는 단타 공식에는 주가 차트를 분석하고 단타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고점 돌파 시 단타 매매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외워서 바로 써먹는 단타 공식 저자 이창원님은 매일경제TV의 대표 증권 전문가입니다. 그는 2014년부터 11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요. 생생한 주식쇼, 생쇼와 쌈도전 369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주식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과 그에 맞는 대응력을 공식처럼 외우고 바로 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가 소개하는 추세의 우상향에서 나타나는 고점 캔들 신호와 돌파 매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향 추세의 고점 캔들에서 윗꼬리가 달린 차트입니다. 화면에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요. 대량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윗꼬리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밑꼬리는 큰 세력들이 만들죠. 윗꼬리가 나왔다는 건 고점에서 매수하려는 힘이 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주가를 밀어올린 주체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한 거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가 고점에서 윗꼬리를 남기면 고점 신호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이럴 땐 같은 섹터에 있는 2, 3등도 주식들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에코프로는 7월 26일에 찍었던 30만 원 고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저점에서 10배, 20배 오른 종목들은 한번 시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이면 저점이겠지 하고 섣불리 예측해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고점 직전 발생하는 밑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입니다.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 기존 투자자들의 물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움직임은 큰 세력이 일부러 가격을 눌러서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가져오려는 전략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단순히 끝나지 않고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분봉 흐름을 보면요. 오전이나 오후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분봉상으로는 급락이 나온 후에 종가는 당일 최고가에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었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읽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전고점 직전에 밑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 이후에 추가 흐름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음날 하루 만에 장중 19%가 넘는 폭등을 보였고, 알테오젠은 이후 10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스몰캡 잡주가 아닌 주도주급 종목에서 전고점 직전 밑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확신을 갖고 종가 배팅 등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해야 합니다. 상당히 확률 높은 캔들입니다. 세 번째는 신고가 윗꼬리 장악형 양봉 캔들이 둘째 날 장악하는 케이스입니다. 박스로 표시된 캔들 중에서 첫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급등했는데요. 오후에 수급이 빠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첫날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악형 양봉이 나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이런 윗꼬리 장악형 양봉이 나타나면 종가에 베팅하거나 다음날 시가에 공략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오전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기 트레이더들까지 시장에 합류해 매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오전에 최고점을 찍은 뒤 오후에 크게 빠지면서 오전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단기 고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윗꼬리를 장악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건 전날 고점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매물까지 세력이 돈을 투입해서 모두 소화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째 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물량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 세력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둘째 날의 양봉은 단순히 차익을 위한 게 아니라 매물을 소화한 성격의 양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 물량을 가져간 메이저 세력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셋째 날은 갭 상승으로 시작하거나 보합으로 출발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박스로 표시된 첫날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온 이후 이틀간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러다 셋째 날 첫날의 윗꼬리를 넘어가는 강한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후에 나오는 윗꼬리 장악형 양봉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하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와 반대로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달린 양봉 이후에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첫째 날의 시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럴 땐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에 즉시 손절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차트와 거래량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신고가 갭 장대 음봉입니다. 시장 중심 섹터에서 신고가를 찍고 가던 종목이 갭 상승을 이룬 후 음봉을 만들었다면 급하게 따라붙었던 단기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급락에 공포를 느껴 손절에 나섭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추세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 없이 최고가에서 갭 띄운 장대 음봉은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재상승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며칠 후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는 도지, 즉 십자가 캔들을 출현한다면 이건 추세 반전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비율 차트를 보면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장중의 최고가 대비 무려 마이너스 15% 급락했지만 4거래일 이후에 도지가 나타나면서 반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의도적인 급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이나 메이저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 이런 인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 고점을 붙이는 짧은 양봉입니다.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는 양봉은 다음날 갭 상승이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봉은 신고가에서 직접 매물을 모두 소화하고 추가 급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윗꼬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짧은 경우가 많죠. 오후에 급하게 만들어진 캔들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 직전에 급등으로 종가를 최고가로 끌어올려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장중의 고점 근처에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형태라면 다음날 갭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런 패턴은 특히 세력이 준비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니 잘 관찰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 10시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주가는 종가까지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당일 고가 근처에서 횡보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세력이 물량을 소화하며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돌파 매매입니다. 현재 약 6% 상승 중인 동진 세미캠 호가창을 보면요. 44,000원 매도 물량에 22,260주의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0억 원 규모인데요.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44,000원을 돌파한 뒤 위쪽으로는 44,050원, 44,100원, 44,150원 호가에 매도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매수를 고민하던 신규 매수자들까지 함께 매수에 나서게 되면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돌파 직후에 매수세와 탄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돌파 매매는 마치 강물을 받고 있던 뚝이 무너질 때 물이 순식간에 빠르게 흘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돌파 매매는 바로 이 관성의 원리를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특정 가격에 10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쌓여 있어도 더 큰 매수세로 그 물량이 소화되면 돌파 매매의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라운드 피겨 가격, 예를 들어 만 원, 5만 원 등 딱 끊어지는 가격인 경우에는 주요 가격대를 돌파한 후에도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즉시 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1% 손절가를 터치한다면 매도한 뒤에 다시 지켜보다가 그 가격을 재돌파할 때 재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파가 실패했을 때 평단을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손절을 해야 하죠. 단타 매매에서 손절은 필수입니다. 손절을 못하면 9번 성공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권장되는 매매 비율은 전체 자금의 10에서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돌파 매매에 익숙해지고 성공 확률과 수익금이 증가하면 매수 금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파 매매에서는 절대로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매매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손절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죠. 지금까지 6가지 거래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면 짧은 분봉 차트만 보고 판단하려는 습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습관은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일봉 차트를 활용해서 더 큰 추세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더 큰 흐름을 보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이드 멍키에서 소개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AI 종목 10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생성형 AI는 2032년까지 전체 IT 시장의 10%를 점유할 전망인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생성형 AI 시장이 2022년 40빌리언 달러에서 2032년 1.3트릴리언 달러에 달해서 42%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추가로 280빌리언 달러의 소프트웨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점점 더 많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함에 따라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목받고 있는 AI 종목 10개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아마존입니다. 헤지펀드 보유자수는 286개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퀀텀, 4위는 리오토, 5위는 아이러닝 엔진, 6위는 조메트리입니다. 이 중 3위 퀀텀과 6위 조메트리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가가 87% 급등한 퀀텀 주식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퀀텀은 소액 투자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소위 말해 대중, 즉 소액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소액 투자자들이 회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난주 87% 올랐을 때도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봤습니다. 물론 이런 상승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위험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인데요. 퀀텀 주식은 27%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문가들이 이 회사를 분석하고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입장을 바꾸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이나 성장 가능성을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부자 소유도 중요합니다. CEO 제임스 러너는 회사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고 내부자들도 약 1.2밀리언 달러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퀀텀 주식은 매우 분산이 되어 있죠. 상위 25명의 주주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특정 대주주가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죠. 퀀텀은 현재 분석가들의 커버리지가 많지 않은 회사이지만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AI 관련 주식 조메트리입니다. 조메트리는 AI 기반 기술로 제조업을 확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웨드부시가 이 회사를 아웃퍼폼 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주가 목표를 $48로 설정했습니다. 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메트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조메트리는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제조업 분야를 간소화하고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죠. 특히 인스턴트 쿼팅 엔진이라는 기술로 복잡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구매자와 전 세계 공급자를 연결하고 정확한 가격과 납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웨드홉씨는 조메트리를 맞춤형 제조를 위한 선도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평가했는데요. 특히 제조업은 아직 온라인 전환이 더딘 대규모 시장입니다. 조메트리의 기술은 이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회사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I 기반 가격 책정 및 매칭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확장된 네트워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메트리가 AI 시장에서 혁신 기술을 가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웨드부시는 다른 AI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AI 주식을 찾는 분들이라면 다른 옵션도 고려할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라게티 컴퓨팅 주식입니다. 올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혁신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 중이죠. 라게티 컴퓨팅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000%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죠. 12월 26일 주가는 15.44달러로 마감해서 12월 들어 기록적인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주가는 오후 거래에서 14% 상승한 17.6달러에 도달한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라게티는 2022년 3월 2일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최고가는 11.37달러였는데요. 이후 오랜 기간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주가가 다시 두 자릿수로 복귀하면서 엄청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미 기술의 잠재력을 베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큰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단기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로 슈퍼컴퓨터가 몇 억 년 걸릴 계산을 단 5분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인데요. 이 기술은 기존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된 비트를 사용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계산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의 중첩,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여러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자 컴퓨팅은 컴퓨터처럼 하나씩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계산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같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거나 암호를 해독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커질 수도 있겠죠. 퀀텀 관련 주식과 ETF가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기술 자체는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컴퓨터와 하이브리드 형태로 특정 작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리고 관련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보시죠. 이제 양자 컴퓨팅과 생성형 AI는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잘 주시한다면 여러분의 투자와 사업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대를 막론하고 종목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함께 찾아보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식 매매 시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식을 잘 암기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